안녕하세요. 뱃쌤의 미체의 뱃쌤 배현정입니다. 여러분 모차르트 좋아하시나요? 오늘은 모차르트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모차르트는 고전주의 시대에 속하는 작곡가예요. 고전주의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던 시기고요. 이 시기의 음악적 특징은 좀 이성적? 사실 음악을 이성적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좀 묘한데요. 그러니까 감정이 좀 많이 섞이지 않는, 좀 이성적이고, 그리고 듣기에 편한, 쉽게 말하면 복잡하지 않은 음악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좀더그 이성적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차르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린 시절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굉장히 천재, 그리고 신동 이런 단어들이 모차르트의 수식어였죠. 그런데 그런 모차르트를 떠올리시면 여러분이 보실 때, 좀 굉장히 럭셔리한 삶을 살았을 것 같이 보이시겠지만 사실은 모차르트는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어린 시절에는 후원자들이 생각해보세요. 조그마한 애가 피아노를 이렇게 막 치고 이러니까 좀 특별해 보이고, 그래서 후원금을 많이 줬었어요. 하지만 모차르트도 나이가 들어가고 그 어린 시절의 어떤 신동의 어떤 모습에서 좀 나이가 들어가는 느낌? 그렇게 되면서 후원도 좀 적어지게 되고요. 그다음부터는 자신이 낳은 자녀들과 그리고 와이프를 제대로 건사하기 위해서 진짜 여인숙같이 조그만한 곳에서 밤새도록 작곡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또그 곡을 들고 가서 연주하는 사람들을, 단원들을 연습시키고, 열심히 맞춰서 리허설을 하고, 연주를 하고, 또 집에 오면 또 열심히 곡을 쓰고, 그 다음날 또 가고. 그렇게 화려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모차르트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서 음악적으로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재능을 세계에 알려주는 거, 그런 부분들은 잘 해주셨지만, 사실 모차르트에게 경제적인 관념 같은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교육을 해주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재정 관리, 그러니까 자기의 들어오는 수입을 제대로 관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차르트는 어려움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음악사조의 특징상 어떤 음악이 처음 들었을 때 밝고, 그리고 장조의 색깔이 굉장히 강했던 시기에 음악을 작곡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항상 하하하 호호호 밝기만 할수 있을까요? 모차르트에게도 삶의 힘듦, 역경,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음악에 표현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모차르트는 항상 밝은 음악 뒤에 뭔가 자기 이야기를 발전부 정도쯤 되면 그 곡을 들려줘요. 먼저 제가 오늘 들려드릴 곡은 모차르트 7번 소나타인데요. 7번 소나타 앞첫 아이디어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굉장히 밝고, 그리고 우렁차고, I'm okay 이렇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잘 들으셨나요? 밝죠? 그리고 예쁘고 귀엽고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미소 짓게 하는 그런 선율이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발전부에는 음악이 굉장히 많이 어두워져요. 이 곡에는 이런 키가 핵심인데요. 맨 처음에 아까 여러분이 들으셨던 것처럼 이런 느낌에서 이제 뭔가 자기 얘기를 한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다가 이 곡에서 드디어 이제 주제가 이렇게 나와요. 왼손에 키를, G 마이너 키를 잡고,
이게 들려오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리고 다시 이게 들린답니다. 그리고는 포르테로 굉장히 음악이 마치 가슴 속에 자신의 아픔들을 묻고 말을 타고 그냥 하염없이 달리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느껴지는 코드예요. 코드를 코드만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뒤에 연주를 직접 보여드리는 부분에선 직접 보시고요. 어떻게 음악이 흘러가냐면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곡이 스토리가 들려와요. 그럼 이 부분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잘 들으셨나요? 직접 들으시니까 제가 금방 쳐줬던 기본 틀을 위해 어떤 음악의 흐름이 보이시죠? 그리고 다시 제연부로 돌아와요. 소나타 형식은 제시부, 발자국부, 제연부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다시 제연부가 들어왔을 때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발음이 유지되는가 싶었는데 시작하자마자 조금 지나서 바로 C 메이저에서 같은 음도인 C 마이너 코드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는 또 앞에서 전혀 들려주지 않았던 정말 더 아픈 얘기들이 들어와요. 한번 들어보시면 여기서 원래 곡은 빠르지만 천천히 해볼게요. 여기 서리 이게 우제르트가 하고 싶었던 얘기 어떤 곡을 해석할 때 잘 안 되시면 아주 느리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 작곡가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렇게 귀담아 들려와요. 그랬냐는 듯이 쏙 다시 밝아진답니다. 여기 이 부분도 잠시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잘 들으셨죠? 모차르트 소나타 그리고 천재 신동으로 불려서 어릴 때부터 전 세계 연예인같이 인기가 많았던 모차르트. 하지만 삶에 있어서 자신의 삶은 그렇게 화려하거나 아름답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아픈 모차르트이지만 음악 속에서 그 당시 시대 상황상 처음부터 내가 힘들어요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시대의 음악적 흐름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아마디우스란 영화 여러분 보셨죠? 거기 보면 살레리가 굉장히 모차르트를 질투해요. 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데 쟤는 왜 바로바로 되지? 근데 사실은 좀 과장됐었고요. 사실은 모차르트가 제 생각에는 살레리를 더 부러워하지 않았나 싶어요. 살레리는 지금으로 보자면 공무원이죠. 음악 공무원으로 음악을 쭉 하시는 분이었고 어떤 곳에 음악 감독으로 근데 모차르트는 그러지 못했고 계속 곡을 지어서 다시 발표하고 곡을 지어서 발표하고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모차르트는 안정적인 생활이 되기가 좀 많이 어려웠었어요. 연예인처럼 어떤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 연주자의 뒷면에 가려진 인간으로서의 어떤 아픔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얘기해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어떤 곡의 장조에서 단조성이 나타날 때 혹은 단조에서 장조성이 나타날 때 굉장히 반대되는 색깔, 슬픔과 기쁨이 교차되는 그런 장면이 나올 때는 여러분이 연주하실 때 좀 더 그 톤 컬러를 아름답게 만들어내시면 더 멋진 연주를 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